머리 또 바로바로 하네. 아우, 되게 깔끔해요. 아, 뭐지? 뭐지? 뭐야? 편지야. 뭐야, 편지. 어머. 아, 편지. 아, 쓰셔서 보냈구나. 아, 뭐야. 엄마가 썼어? 어, 어머니 글씨다. 깜짝 놀랐어요. 엄마가 편지 쓰셔가지고. 온 식구들이 반가비를 축복하네. 감사하고 또 감사해. 어머니 시처럼 적으셨다. 제가 엄마에게 잘했던 것처럼 반가비도 벌써 효도하네. 정서방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지요 하던 그 말에 아이고 마음고생했구나. 아, 믿고 기다리셨다. 고마워요. 그 내 딸이지만 임신 준비는 잘하고 있냐, 병원은 가봤느냐, 한약은 먹어봤느냐 물어보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렇지, 맞아. 아, 네. 또 시댁 식구들도 왜 얘기 안 갔느냐, 왜 안 났느냐 말을 안 하고 가운데서 사이가 그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오빠가 정말 한 번도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딱 생기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신랑이더라고요. 가족들보다 네, 신랑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치료할 것이 없어서 더 힘들고 저희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저는 병원에 간지 몰랐었거든요. 걱정,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언니하고 둘이 했더라고요. 지혜는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다 받아도 가족들한테는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. 힘든 일도 많았을 건데 티 안 내고 그래도 만약에 임신만 된다면 더한 것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맨 처음 초음파 사진. 그 말로만 임신했다고 듣다가 첫 사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눈물 나죠. 아기 집인가 보나? 진짜 눈물 나지. 엄마 얼마나 그랬어. 몸매가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. 그 뭐라고 말로는 안 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. 그렇지. 할머니 애기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던 내가 울었던데. 아니. 얼마나 그러고 반가울 수 없어. 아 10년 만에 애기를 낳는데 엄마 가서 못 날 줄 알았다가. 아 어떡하나. 다른 자식들은 애기가 있는데 이곳에 없은 게 항상 걸려. 그런데 갖고 내가 눈물 나서 막 울었던 게. 아이고. 반가이다거든가 반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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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이 잘 몰라 반가이 느닷없이 생긴 게 반갑다고 반가이라는 거 이제 반가이야 얼른 보자 그리고 반가이 얼른 보자 반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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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야 애기 낳으면 맛있는 거 미역이랑 좋은 놈 사다 맛있는 거 그 끼려줄게 사랑한다 지혜야 빨리 태어나면 좋겠어. 빨리 태어나서 우리랑 같이 놀자. 잘 놀았을 것 같아.